국가보훈처는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를 지난 19일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앞에서 개최했습니다.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를 비롯한 만주와 연해주 등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름 없이 산화하신 독립군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. 추모식에는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과 회원, 유족,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, 추모사, 헌신 낭독, 독립군가 재창순으로 엄숙히 진행됐습니다.